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수 이승윤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번 이승윤씨가 에스타일 4월호 백커버를 장식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월호 화보 촬영과 새로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승윤씨는 필리플레인 퍼퓸과 함께 고급스럽고 세련된 남성미를 발산했는데요, 역시 신흥 화보장인으로서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이렇게 세련된 모습도 정말 잘 어울리는 이승윤씨는 사실 음악을 그만둘 수 있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싱어게인에서 매 라운드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최종 1위를 차지할 때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30%로 살았던 소감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승윤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음악을 하고 그만두려고 했다. 싱어게인에 출연하지 않았다면 가수를 포기했을 것이다. 4개월은 음악을 버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친 시간이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칫하면 이승윤씨의 독보적인 분위기와 음악적 색깔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승윤씨는 싱어게인에서 박진영씨의 허니, 이효리씨의 치리치리 뱅뱅, 산울림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방탄소년단의 소우주, 이적씨의 물 등 매번 신선한 편곡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편곡 장인이란 수식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윤씨는 사실 악보도 볼 줄 모른다, 좋은 음악이 떠오르면 음성 메모를 켜서 녹음해보거나 감으로 뚱땅거리면서 만드는 편이라고 전하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싱어게인 첫 무대 때 자신을 배아픈 가수라고 소개했던 이승윤씨에게 복통 원픽 가수가 누구인지 묻자 가수 이적씨를 꼽았는데요, 이승윤씨는 이적 선배님은 깊고 날카로우면서도 재치와 유머를 겸비한 뮤지션이라 생각한다, 얼마 전에 한번 보자고 먼저 연락을 주셔서 실제로 만나 뵙다, 초밥도 얻어먹었다 라고 전하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이승윤씨의 화보 그리고 인터뷰는 스타인스타일 매거진 에스타일 4월호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윤씨의 소속사 쇼플레이에서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18일 이승윤씨의 소속사인 쇼플레이에서 싱어게인 공식 팬카페에 이승윤님 서포트 및 선물 금지 안내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쇼플레이는 금일부터, 이 금일은 지난 18일을 의미합니다. 이승윤님 서포트, 단체 개인 서포트와 방송 서포트 등 개인적으로 전달해주시는 선물 등은 일체 금지하도록 하겠다라고 공지한 것인데요. 이어서 아티스트와 협의한 사항이며 금일 이후로 이승윤님에게 보내주시는 서포트 및 선물 등은 반송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소속사에는 공지 개시 전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을 위해 3월 22일까지만 받도록 하겠다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승윤 씨를 포함한 싱어게인 탑3의 메인 프로필이 공개되었는데요,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싱어게인 탑3 공식 SNS를 통해 싱어게인 탑3 메인 프로필 공개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승윤 씨를 비롯해 정홍일 씨, 이무진 씨가 편안한 모습으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는데요, 싱어게인 프로그램을 통해 친해진 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촬영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승윤 씨의 개인 촬영에서는 별다른 꾸밈 없이 화이트 맨투맨을 입고 수수한 매력을 발산하는 이승윤 씨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무대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의 이승윤 씨도 좋지만 수수하게 차려입은 모습 또한 훈훈함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이승윤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